여기는 홍세림 집. 저는 지금 아침 10시 반이기 때문에 출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 둘의 평범한 일상을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시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출근을 하면 이런 진풍경이 펼쳐지죠. 여기가 제 자리고요. 제 노트북. 그리고 가장. 아, 너무 부자 아니야? 맨날 만나면 저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일한 지 한 달 됐거든요. 오늘 12월 2일이거든요. 돈 내놔. 아, 오늘 월급 붙여주는 날. 돈 내놔. 참 월급 붙여주는 날. 우와. 우리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식단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밥을 해 먹으면은 밥을 해 먹는 기간 동안 배고파지잖아요. 그러면은 위가 화가 나요. 그러면은 위가 많이 먹고 싶어 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에는 간단히 쉐이크를 먹고 아침에 일을 하고 배고파지면은 약간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쉐이크를 먹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배고프지 않냐로 시작을 해서 밑에 아우 여기. 더러워. 아, 이거 옹지연이 먹었어요. 제가 안 먹었어요. 이거 옹지연이 먹었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맛있는 거 먹었던 거. 옹지연이 먹었어요. 치우지도 않아. 아 이거 옹지연이 먹었어요. 다 동생 탓을 하는 집주인. 집에 보니까 식단 조절한 이후로 세련이가 놀랐다? 세련아 맛있는 뭐 간식 없어? 이러면 잠깐만 했더니 다 무슨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과자, 그래놀라 이런 거밖에 없어. 화났겠다 와가지고. 뭐야! 먹을 게 없잖아! 주로 녹차 맛이랑 그레인 맛이 제일 맛있어가지고 쟁여놨어요. 오늘은 무슨 맛 먹을래? 뭔가 녹차. 어, 나 녹차. 아, 배고프다. 냉수 한 컵 넣으면 딱이야. 아 내가 일찍 오잖아. 어. 그러면은 기분이 어때? 아, 일찍 일어나서 난 좋아. 아 진짜? 나는 광주이 없을 때는 아무도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어난다? 아 일어나야지. 좀 봐. 유튜브도 보고 올게. 다시 자? 일어나면 어 2시네? 맨날 이랬거든? 근데 네가 오니까 다시 잘 수가 없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게 된 것 같아서 조금 기뻐. 조금 기쁘대. 몸은 조금 피곤한데 나중에 욕하는 거 아니야? 아 벌써 왔어. 내가 불러줬으니까 나도 일어나서 일을 해야지. 너 먹여 살리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잘 시간이 없어. 여러분 제 월급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흔들어. 아, 콧물 나오지 않냐? 어? 아, 나 휴지 여기서 봤어. 휴지 어디서 봤... 여기서 봤어. 자기 집인데? 여기서 봤대. 나름 깨끗한 상태를 아주 잘 유지하고 있어. 어, 너 오고 나서 엄청 깨끗한 거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응. 예전에는 조금 더러웠는데... 조금 더러웠는데... 맨날 맨날 직원이 출근을 하니까 좀 깨끗하게 유지할 사장의 의무가 있지 않나. 아 깨끗해야 될 의무. 어. 이 회사의 복지 자룡이. 어,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대빵이잖아 대빵.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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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보스. 기대라. 다. 그리고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내가 아침에 신경 쓰는 게 있어. 뭔데? 모르지. 몰라. 검정 옷을 잘 안 입어. 아 맞아. 절대 안 입어. 우리 집에 검정 옷을 입고 오면은 자룡이가 돼서 나가요. 너는 원샷도 원킬 하는구나. 목이 말랐어? 약간. 아니 예전에 저가 항상 이걸 잘 챙겨 먹잖아요. 광주이 해보고 먹어보라고 했어. 이게 뭐야? 이러는 거야. 맛없어 안 먹을래. 진짜 그때 맛없었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다이어트 할 때 먹잖아? 너무 맛있어. 아침마다 행복해. 아침마다 행복해 이거 먹는 그 시기 때문에. 이걸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폭식을 막기 위해서 먹는 거야 나는. 그게 되긴 해. 좀 참을 수 있거든 식욕을. 솔직히 내가 파우더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 맛이 없으면 손이 안 가. 돈을 버려. 어, 야 내일 먹을 마라 감바스 시켜. 네가 마라탕 겁나 좋아하잖아. 왜 저래? 너무 좋아. 감시 중. 자기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나? 다 보이는데. 지금은 홍세림이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뿐이에요.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옆에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졸려져서 켰어요. 이거를 나의 감시 카메라로 활용하려고.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혜림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이 됐잖아요? 한 달이 됐는데 되게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배우는 것도 많고 옆에 있으면 자극도 되거든요. 얘가 하도 열심히 일하니까 저도 옆에서 열심히 하게 되는 그 시기가 있어요. 여기 복지는 뭐냐면 일단 편하고요. 되게 잘 챙겨주고 막 힘든 거 없냐고 물어봐줘요. 부럽죠? 그래서 집에 와서 다그치지도 않고 내 스타일에 맞게 알려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클립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 쓸 데는 없겠지만 혼자 보렴. 지금 홍세림이 안 와서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싶은데 바나나를 하나 훔쳐 먹어야겠다. 횡령 좀 할게. 바나나를 사놨더라고요. 되게 나는 신기한 게 뭘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신기해요. 나는 먹는 걸 그냥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재밌다는 얘기예요. 같이 일하는 게. 아마 이따가 밥 먹을 때 킬 거예요. 안녕. 배고파. 빨리 와. 밥 빼줘. 한 1시 반? 그때쯤이면은 다시 배고파지기 때문에 점심을 제가 해줍니다. 꿀직장. 복지가 제가 밥 해주는 게 복지거든요. 여행 가서만 밥을 해줬다면은 입사하고 나서는 매일 밥을 해줘요. 가끔씩 시켜 먹을 때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서브웨이나 뭐 샐러드나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 같은 거? 쌈 싸 먹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시켜 먹는데 오늘은 어제 장을 보는 게 잔뜩 있어가지고 맛있는 걸 좀 해 먹으려고 합니다. 약간의 식이조절식? 오늘 좀 맛있는 걸 준비했거든? 일단 오랜만에 이거를 사봤어. 통밀 파스타. 우와. 이거랑 같이 뭘 해먹을까 했는데 일단 최근에 제가 다이어트 한의사 그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보거든요. 정말 열심히 보고 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당질을 먹을 때 당질이 뭐냐? 탄수화물, 그 밥, 빵, 면 이런 거에 당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당질이랑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오이를 같이 먹으면은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를 방지하고 다이어트에 되게 좋다. 그래서 당질을 먹을 때는 올리브오일이랑 같이 먹어라 해가지고 크림 스파게티 절대 먹지 말고 오이 스파게티를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이 스파게티를 할 건데 야, 왜 이렇게 뭐가 많냐 그거에? 우와, 이렇게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짜잔! 아! 저염 명란을 샀어요. 대박 사건. 저염 명란으로 명란 오일 파스타를 하려고. 마늘을 안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마늘이랑 명란 오일 파스타에는 딱히 야채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식이섬유? 그래가지고 샐러드랑 같이 먹으려고. 근데 내가 그걸 샀는데 그거 안 왔네? 뭐? 스테이크용 고기를 샀는데? 근데 안 왔네? 그러면은 토마토도 넣자. 샐러드에 넣어서. 뭔가 조금 더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품절? 나의 완벽한 식단이 망가졌어. 자, 앞으로 딱 준비를 해봅시다. 요리 복지. 들어간 재료가 많이 없어요. 마늘이랑 명란젓이랑 마늘이랑 페퍼런치노랑 좋은 기름. 칼목 편절 아니야 이제? 어? 칼잘 편절. 그냥 칼 편절. 아, 칼 편절. 마늘 냄새. 그래도 많이 늘었어 칼질이. 오. 파스타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 오랜만에 먹어. 갑자기 저 당질 이야기를 보고 오일 파스타 얘기를 하셔가지고 파스타 갑자기 땡기는 거야. 아, 이거 또 희대의 난제인데 이거? 다이어트 하니까 조금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1인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50원 크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많이 하면 안 돼 이제 진짜. 이게 50원 아닌가? 다른가 보네 화폐 단위가. 진짜로 50원. 이것만 할게. 2인분. 야야. 많아 보이는데? 아니야 아니야. 2인분이잖아. 진짜요? 많이 안 했다니까. 아니 파스타 원래 많이 넣긴 해야 돼. 아니 많이 안 했다니까 이거.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를 듬뿍 넣어서 먹자. 얇아. 우와 대박. 아, 껍질을 뺏겨? 응. 왜 뺏기는지 알아? 왜? 다들 뺏기더라. 아니 이게 막이 있으니까 뺏기는 게 아닐까? 먹을 때 거슬리니까. 밀던데? 잘 뺏긴다 이제. 좋아. 이거 옛날에 스페이스 사고 나온 거. 대박. 우와 소리가. 우와.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배고파. 페퍼런치노를
쉬셔서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걸로 이제 눈 비비면 끝나는 거야. 불러봐. 넣어줘. 우와. 볶아주는데 면수를 넣어야 돼요. 볶아준 다음에 우와. 와, 진짜 맛있게 생겼죠? 진짜 맛있게 생겼다. 요리 교실. 고소해. 근데 약간 짜진 않거든? 근데 저염이라서 안 짠 것 같은데 어차피 싱겁게 먹는 게 맞아 맞아 우리한테 더 좋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어디서 배운 건데 예쁘게 두는 거? 오.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고. 오. 진짜 그냥. 맛있겠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썰어. 우와. 떼고. 오. 짠. 우와. 명란 오일은 안 해봤거든. 오, 진짜? 얘네는. 일하는 데가 밥 먹는 데고 밥 먹는 데가 일하는 데. 그래서 밀고 먹는 거야. 뭐 보면서. 그리고 샐러드. 와, 소리 봐. 상태가 좋구만. 맛있는 토마토요. 우와, 예뻐. 원래 여기다 스테이크를 얹으려고거든. 아. 그리고 오늘 새로 사본 요 이탈리안 드레싱을. 이야. 샐러드도 완성. 끝. 난리 났다. 끝. 와, 대박. 짜잔, 명란 파스타 완성. 확대된, 확대가 돼 있었네. 되게 열심히 찍네. 기다려봐. 아, 진짜. 와, 먹어봐. 우와. 잘 먹을게. 먹어봐. 와, 진짜 맛있겠다. 간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화해버리면 어떡해. 왜? 좀 싱겁게 했어. 참고해줘. 아, 야, 아파. 괜찮아?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인위적인 리액션이 아닐까? 아니야, 진짜로. 근데 내 회복지가 굉장히 아팠어. 아, 진짜 맛있는데? 간은 어때? 간 괜찮은데? 그래? 응. 아, 약간 매콤한 향이 너무 좋다. 페퍼런치노를 뿌셔서 넣었기 때문에. 괜찮아? 응. 명란 오일 파스타. 윤기, 윤기. 진짜 맛있어, 근데. 저염의 통밀. 나름 건강식이라고? 어떻게 한번 나도 먹어볼까? 너무 오랜만에 먹어. 맛있지? 맛있네? 괜찮네? 아껴 먹고 싶은 맛이야. 그래? 솔직히 파스타 못하는 집보다 잘하는 것 같잖아. 야채도 섭취해. 너무 맛있다. 야채 굉장히 건강해. 소스랑 합이 잘 맞네. 맛있지? 명란 진짜 가득 넣었어. 진짜 맛있어. 근데 안 짜다 명란이. 맛있네. 윤기. 나 잘한다. 나 좀 해. 다이어트식이란 제한만 없으면 더 맛있게 할 수 있어. 나 원래 고칼로리 전문이거든. 잘하네. 어, 이거 알아? 이게 뭐야? 이거 몰라? 너 멍철? 뭔지 알 것 같아. 아직 날 받아줄 준비가 안 됐어. 강준이 되게 맛있었나 봐. 진짜라니까. 싹싹 먹었네. 나는 좀 남았지. 행복. 잘 먹네. 다 먹었다. 맛있었다! 맛있었다. 내일은 또. 내일은 또 뭘 먹을까? 황주희. 응? 제가 아까 잠깐 나갔다가 황주희랑 먹으려고 사온 커피. 귀엽죠? 이거 컵. 너무 귀여워서 다이소에서 2,000원인가? 하나 2,000원 주고 샀는데 사자마자 이빨 나갔어. 근데 이게 컵이 밑에 이게 있어가지고 얼음 했을 때 그 물이 덜 나와. 그래서 좋아. 다시 일합시다. 네.
아, 너 맛있게 먹어서 기분이 좋아졌어. 기분이 좋아졌다. 아? 어? 이리 나, 이씨! 소리 난다. 안 온다. 현님, 진지 잡섰어? 맛있는 거 잡섰어? 잡섰어, 안 잡섰어? 몰라, 이씨! 아, 품이 떨어져. 오늘 끝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아, 너무 만족스럽게 먹은 것 같아. 깜짝이야. 막 화내는 줄 알았어. 아, 이랬어. 너무 귀엽다. 아, 야, 엉덩이. 어? 뭐해, 애기? 아, 잘하네, 여기. 야들, 야들, 응. 꽃, 정말 장난 아니야. 응. 이뻐요, 저희 개이거든. 형, 이제 빨리 퇴근해. 시간 봐. 나 갈게. 빨리 가. 갈게. 잘 가. 잘 있어? 어, 잘 가. 안녕. 어. 빨리 빨리 퇴근하세요. 안녕. 인사 오지게 받고 갑니다. 원래 가끔 사실 자주 저녁도 해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도 약속이 있고 해가지고. 너만 약속 있어. 너 네가 맨날 약속 있잖아. 나 내일 약속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칼퇴. 칼퇴. 원래는 저녁도 자주 먹는데, 그지? 맞아. 어쨌든 오늘 좀 아쉬우니까 내일 또 키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만 퇴근. 오늘은 화요일 아침. 강주희가 출근했다. 안녕. 배고파. 계속 프라이팬도 치워버리자. 프라이팬 왜 여기 있는 거야? 일단 급한 불을 끄자. 나 오늘은 그거 먹을래. 타와 타와 빨리 타와. 강사원 빨리 타와. 빨리 타. 이리야 이리야. 찬물 한 컵. 나도 알아. 오, 앙큼한 도발. 아니, 홍준이 자꾸 보일러를 꺼. 지 갈 때. 지 자고 나간다고 보일러를 자꾸 꺼. 난 춥다고. 나는 이제 저쪽 방에서 얼어 죽고 있다고. 어제 분명 보일러를 키고 잤는데, 이러면서. 왠지 궁금해하실까봐. 일단 첫 번째, 강준이는 여기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동생이 여기 삽니다. 동생 근데 학원 다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강주일 마주칠 일이 없어요. 내가 자고 가는 목요일 날 밤. 어 맞아. 그때마다 봐. 아 배고파. 아 왜 무시해 걸려. 눈 온대. 눈 온다고? 첫눈 아닌 거 알아? 나 첫눈 예전에 봤어. 나 못 봤어. 올해 눈이 온지 전혀 보지 못했어.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내가 알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주로 스케줄러가 다 알려줍니다. 아 귀여워. 표정이 안 좋아. 아이 애기 너무 귀여워. 현재 2시가 다 돼가는 시간. 지지가 왔어요. 노트북이 지지야. 지지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3인분이야? 어, 좀 더 해야 될 오, 듯? 아싸 게이드. 저는 컷편집을 하고 있었고 강주희는 처음 블러로 시작해서 자막도 넣어보고 있는 상태. 오늘 점심. 와. 이런 걸 사봤어. 와. 마라 감바스. 와우. 시킬 때 돈 넘어야 되잖아, 얼마. 그래가지고 누룽지 백숙을 샀는데. 근데 지지가 왔으니까 같이 다 해서 먹을까? 너무 좋겠다. 이거 2인분인데 너무 조금이야. 그치? 좋아. 이건 그냥 데피면 되는 것 같고. 응, 좋다. 이거는 간단하게 만드는 거니까 오늘은 간단하고 빠르게 빨리 만들어서 호로록 먹어버려. 들어있네. 요즘 세상이 참 좋아. 어떻게 만드는지가 나와있어. 넓적당면은 물에 끓여가지고 넣어야 돼? 귀찮다. 안 먹자. 그래. 청경채, 버섯, 새우, 마늘도 다 편 썰어져 있고 집에 고추 있는데 고추도 들어있고. 더 많이 넣자. 올리브 오일. 우와! 대박이다. 그리고 꽃빵. 오. 꽃빵 좋아하는 사람. 나. 저요. 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라소스. 오. 내가 후딱 만들어줄게. 우와.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 와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그냥 닭죽 같은 느낌. 뭐야 닭 한 마리가 들어있어? 인간인지에 눕혀 먹을 걸. 중탕! 중탕에서 먹는 거였어. 다시 담자. 다시 담자. 뜯었잖아 근데. 이대로 데워도 된대. 어. 다른 접시에다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것만 낭비했죠? 우와 되게 실하네. 이거. 오이를 구워주고. 계량할 필요도 없고 너무 편하다. 그러게. 편마늘. 우와. 우와. 맛있다 맛있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아 이거 맛있네. 맛있대요. 삼겹살도 넣고. 맛있네. 맛있네. 예 마지막으로 마라 소스. 다이어트식은 아닌 것 같지만. 냄새가 너무 좋아. 끝. 끝. 진짜 빨리 끝난다. 응 역시 쿠킹박스. 헐. 짜잔. 빵이랑 이건 백숙, 이거는 마라 감바스. 와 맛있겠다. 맛있게 생겼네. 다이어트 음식 전혀 아님. 그냥 맛있는 그냥 맛있는 거임. 이렇게 완성. 맛있겠다. 이거 너나 먹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짝짝. 잘 먹겠습니다. 마늘 때리는. 아 나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 꽃빵. 와 새우부터 나네. 맛있냐? 엄청 맛있는 맛이야. 아 이거 다이어트 아닌데? 원래는 감바스를 먹어요. 감바스 약간 다이어트식이거든? 근데 망한데 맛있다. 백숙 맛있어. 별로 안 짜고 맛있다 백숙. 청경채 더 사서 더 넣을 거야. 청경채 너무 맛있는데? 응 너무 없다. 쿠킹박스는 편한데 그게 문제야. 너무 얇죠? 좀...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 갑자기 양이 안 맞아서 면을 끓여버렸다. 싱겁진 않은 건가 몰라. 통밀이래요. 싱거우면 어제 남은 명란을 더 넣어서 볶으면 되지 않을까. 양념까지 했네? 아니, 아니야. 와! 와우. 얘들아, 먹자. 명란 넣어야겠다. 명란 넣어볼까? 다이어트 맞지? 언제 가져왔어? 와, 와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은데? 다이어트 실패. 다이어트 실패. 마라 향만 나. 결국 간이 안 맞아서 명란까지 넣어서 볶아왔어요. 아주 난리 났어요. 응, 난리가 났어요. 짜잔. 와. 훨씬 맛있어졌어. 오.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조합 아니야? 마라 명란 감바스 파스타. 맛있어? 응. 오. 너무 우리 일상 먹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밖에 없어.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거나 촬영하는 게 없다면 진짜 일하는 게 다여서. 맞아. 리얼이야. 많이 들어올려. 뭐지? 강주희 이제 간대요. 화장하고 갈 거야. 강주희는 이제 퇴근하고 지지랑 마저 저는 잔업을 할 거야? 그런데요 정말 저희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밥 먹는 걸 잠깐 찍어봤는데요? 더 궁금한 게 있었을려나? 우리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평범해서 좀 실망했을 수도. 편집이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주희의 견습생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연습생처럼.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일할 거니까 또 다른 그 시기 일상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 계속? 맞아. 뭔가 직원의 일상. 궁금한 게 있다면은 아니면 찍었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